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지브러시 2019를 인스톨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0이 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뷰입니다. 맥스에 있는 뷰큐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신이 커스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오른쪽 정면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를 돌려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왼쪽, 오른쪽, 앞, 뒤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썸네일 뷰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전체 실루엣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다양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네요. 세 번째는 엑스트랙터 브러쉬입니다. 포토샵의 도장 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스컬핑했던 곳을 긁어서 브러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탭에 보면은 엑스트랙터 브러쉬, 엑스트랙터 닷, 엑스트랙터 드래그 세 가지가 있는데 G키를 누르면 알파 탭의 프롬 브러쉬가 활성화되고 브러쉬 영역이 파랗게 바뀝니다. 이 상태로 긁으면 알파로 등록되고 자신이 스컬핑했던 부분을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엑스트랙터 닷은 점 찍듯이 사용하는 거고 엑스트랙터 드래그는 마찬가지로 긁어낸 알파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트랙터 브러쉬가 켜진 상태에서 G키를 누르면 프롬 브러쉬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긁어주고 생성된 알파를 이용해 다른 곳에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히스토리 리콜 브러쉬입니다. 과거에 했던 히스토리의 시점을 다시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몰프 브러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기한 것이 다른 레이어에 있는 스컬핑도 가져올 수 있고 레졸루션이 달라도 적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몰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 스컬프 트라이즈 프로 모드를 키고 하면 레졸루션이 낮은 상태에서도 원하는 부분만 디테일하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예전 것을 가져오고 싶으면 히스토리 리콜 브러쉬를 켠 후 언두 히스토리 탭에 원하는 곳을 지정하여 컨트롤을 누른 후 클릭을 하면 그 시점에 마커가 남겨집니다. 그리고 본래 시점으로 돌아와 과거를 리콜해주면 되는데 저는 아직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지 잘 안되더군요. 다섯 번째는 지브러싱 온 몰프 UV. 쉽게 말해 UV를 펼친 상태에서 스컬핑이나 텍스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처럼 모델링 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의 작업을 몰프 UV 상태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브러쉬 UV 맵 탭으로 가면 여러가지 형태로 얼랩을 필 수 있는데 뭐 박스, 플래너, 스피어, 실린더. 일단 실린더 형태니까 실린더를 클릭하면 메뉴에 몰프 UV가 활성화됩니다. UV가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몰프 UV를 클릭하면 전개도가 펼쳐집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럼 박스를 클릭해서 다시 펴보면 네, 그래도 아까보단 작업할 수 있게 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합치면 UV에서 작업했던 게 반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브 인피니티 뎁스 브러쉬입니다. 일단 무브 브러쉬로 통제하기 어려웠던 수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브러쉬인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옵션 조절이 필요한 건지 무브 브러쉬와 지금은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처나 폴리페인트에서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배경은 지브러쉬에서 텍스처링 할 일이 많이 없는데 캐릭터 분들은 페인터 가져가기 전에 종종 폴리페인트로 해가시는 분들을 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쓰시는 분들은 유용한 메뉴 같습니다. 그 다음 데코 커브 브러쉬입니다. 데코 커브 닷 하고 데코 커브 드래그 닷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게 아예 없던 기능은 아니지만 좀 더 쓰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라고 지스피어로 동물이나 곤충들의 기본 형태들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죠? 귀여운 강아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형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강아지를 보니 15년 전에 죽은 깨롱이가 생각나네요. 깨롱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 밖에 3D 프린트를 위한 여러가지 옵션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기능이 나와도 실무에 적용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도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보는 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게임 업계에서 수명 연장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다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